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5가지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검정색은 예전에 올렸던 인견명 콘사 4번 컬러입니다. 그게 몇 개가 더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인견면 너무 좋죠. 또명 콘사하고는 느낌이 다르고 옷을 뜨면 너무 좋습니다. 검정색 4번입니다. 그리고 324번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곽티슈 떴던 컬러예요. 청록색에 녹색 반짝이가 같이 꼬여 있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난다고 했던 그 컬러예요. 그리고 326번인데요. 이것도 녹색 반짝이가 꼬여 있는데 조금 짙은 파스텔 블루라고 할까요? 이제 블루가 여러 계열이 있는데 파스텔 톤인데 조금 진한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녹색 반짝이가 같이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325번이고요. 이것도 곽티슈 떴을 때 사용했던 컬러예요. 노란색에 감귤색 반짝이가 같이 꼬여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이 실들이 빈티지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뜨면 좀 빈티지 느낌이 난것 같았어요. 그 곽티슈 뜨면서 보니까 배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빈티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327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딱 보고 좀 비치니트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조금 떠봤거든요. 4.5mm로 떴습니다. 이 컬러가 오렌지색에 지금 이렇게 약간 희끗희끗한 컬러 있잖아요. 이게 연한 핑크색. 연한 핑크색 인견이 들어갔어요. 근데 오렌지가 완전 쨍한 오렌지 아니고 약간 파스텔 톤의 이제 아주 연한 이게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인견이 살짝 들어갔는데 그래서 살짝 핑크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핑크가 좀 가미가 된 거잖아요. 가늘어도. 그래서 그런지 좀 핑크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 비치니트 떴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